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Jay Bro. Wait. The first action Jason's getting in a long time. I'm getting nervous. Don't be. Just stay put. We have a special guest today. 안녕. And we have a special episode. What's going to happen today, Jason? Guys, we're doing the 24-hour Korean challenge. You know what that means? 지금부터. 한국말 시작. 알았어?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Wait, thank you. 가라. Yo. Yeah, I think people will shut up afterwards. 아니야. 이거 되게 좋아. 좋은 콘텐트. Hey, what up, everybody?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J-Bro. What are we doing today, Jason? Guys, we're doing what John's best at. Speaking Korean. Oh, man. This content is something that I've been afraid of doing, but Jason's convinced me we must conquer our fears. Well, with 9 months of clubbing in Korea, we got this. Well, my mom will be really proud of me. We're going to cover a topic that people have been really asking us to. Anyway, we're going to talk about interracial dating. Enjoy. 내가 아주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볼까? 그래. 성격, 외모 다 비슷해. 외모. 그건 알고 있어. 오케이. 성격, 외모 다 비슷해. 함정은 서양이야. 함정은 아시아 사람. 채팅 활용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브로예요. 환영합니다. 제이브로를 다시 돌아온 거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사님 왜? 안녕하세요. 얘네들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어. 예쁘게 보고. 얘를 기억하고 잘 기억해라. 안녕 애기들. 거두야 엄마는 만져도 돼. 안녕. 거두.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지. 안녕하세요 오빠야. 안녕.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얘 색깔 너무 예뻐. 얘 진짜. 잠깐. 털이 반들반들해. 진짜 귀엽지. 거두의 K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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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 과자 여기. 호두 과자. 안녕 핀낫. 애기도 안아달래. 호두 호두야 맛있게 달아들어. 어떻게 똑똑하지. 너무 잘 먹어. 원장님 오늘 아주 특별한 영상 찍을 거예요. 그 뭐지? 한국말만 쓰는 거예요. 챌린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말밖에 안 쓸 거야. 얘는 엄마야. 이거 엄마요? 이게 엄마 이거. 꽃이 달린 거 보면 아빠잖아. 얘 엄마 알잖아. 땅콩이고 얘는 밤털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요런 애기가 나왔어요. 호두예요. 호두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쟤 안아봐 쟤. 근데 이렇게 안 어때요? 저 완전 이렇게 안 어때. 너무 좋아해. 너무 부드럽다. 얘가 딱 봐도 털이 너무 부드러워. 엄마가 임신해서 잘 먹어가지고 얘 털이 반들반들해. 어제 그저께 샤워 시켰다. 와, 어쩐지 냄새가 좋아. 냄새가 좋아, 그치? 네. 남자 이제 남자. 여자요? 우유 이거 샀거든. 이거 내가 어떻게 타서 먹이는지 몰라서 얘 설사하는 것 같아. 이거 보고 좀 내일도 말 좀 해줘. 제이슨 아빠, 제이슨 아빠 만나. 와, 목표물 좋아. 아빠 두 명이야. 오, what are you doing? 그냥 좀 와우. 이렇게 딱 잡아. 그렇지. 배를 딱 하고서는 얘는 무덤을 떨어내야지. 얘는 어떻게 안으려고 그러니? 오 마이 갓. 떨어뜨리겠다지. 잘하다. 그치? 그니까. 제이슨 아빠 좀 잘 떨어뜨려. 제이슨 아빠 못하겠다. 제이슨 아빠. 아니요 저는 제일 좋은 아빠예요. 저는 그거 애기를 가지고 어떻게 굽힌 거 뭐 바보야? 예? 자 부들부들 떠네. 요렇게 애기가 떨어. 겨드랑이 딱 받쳐. 그렇지. 이렇게요? 그렇지. 진짜 인형 같아. 오, 너무 귀여워. 울지마. 울지마는 엉덩이를 이렇게 짚고. 얘네가 발이 뜨면 불안해해. 얘 밥 한번 줘볼까? 밥 얼마나 잘 먹는지 보여줄까? 자. 아이고야. 되게 얌전하다. 얘 지금 약간 이상한. 딴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 얘 처음으로 사람 만나는 거야. 머리 나랑 비슷하다. 얘 먹는 거 알아? 오 마이 갓, 염색 안 된다고.
이장님 질문 있어요. 오늘 대화 주제가 외국인이랑 결혼한다 안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이랑 결혼하면은 예. 네. 사람 환경이 틀리잖아. 환경. 환경 그렇죠. 환경 그렇지. 자기 자란 컨트리가 한국이고 미국이고 그 환경이 틀리잖아 벌써. 예. 네. 문화 차이에서 아마 서로가 많이 부딪히게 된단 말이야. 외국 사람들은 하나하나 새롭게 아르키면은 한국 문화는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아르키면은 그 사람이 그걸 따라줄 수가 있어. 그러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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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떤 사람이나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안 좋은 점은?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은 그 장인인데 네. 누워있다가 자기 아버지 보고 하이 미스타기 굿모닝 이러게 자기는 집에 왔는데 자기 장인인데 네.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네,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리고 특히 한국 가정은 정서가 특별하잖아요 한국은요 그렇죠 어른을 예의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가족으로 결혼하는 거잖아 가족 서로 가족에 그렇지, 그리고 이제 항상 한국은 어머니 이거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이거 좋아요 이렇게 네. 표현을 해야만 사랑받는 의미가 예 나오죠. 장원이 그래서 나오니? 저 가게 이름도 써줄게 오늘. 어? 가게 연락처도 올려줄게요. 서비스. 아니 지 가격 말고 제 가격. 아 걔들 가격이요. 알겠어요. 잘했어. 갈게요. 네. 비 안 오니? 비 안 와. 근데 추워요. 어. 짝꿍 네. 하고 다녀 둘 다. 네. 네. 알았어 봐. 네. 밥 먹으러 가자. 너무 배고파. 오빠가 밥 사준 거야? 어. 나 맛있는 거 먹어야지. 왜 떠나서 먹자. 아,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네. 우리 나이트 하자. 아, 좋아. 어, 진짜. 근데 우리 K-TON에서 한국말을 대화하니까 뭔가 한국 온 거냐? 아 그래? 그래. 응 계속 한국말 하자. 아 한국 너무 그리워. 문법이나 단어랑 말 표현 어색하면 좀 봐주세요.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만 쪄라 얘. 아? 그만 쪄라. 아 진짜 나 한국말로 말하는 게 너무 남자는 자신감 너무 아 나 자신감 넘쳐 남자는 나 원래 자신감 넘쳐 근데 한국말 못하는 거 알아 나 한국말 못해도 자신감 아 그거는 그냥 뻔뻔한 거야 뻔뻔한 것도 자신감 야 그거는 센스 없는 사람이야 센스 없어도 자신감 알았어 그냥 밀고 나가면 돼 맞아 맞아 역시 형이다 모르면 그냥 모른 대로 역시 봐. 형이야 형 어 Jason 형 you're right confidence is very important communication. 그렇지. But you know what else is important? 뭔데? The ability to speak the language intelligibly. 어 그래? And this is where our sponsor comes in. Roberto. Many of you guys watching this video are already interested in learning more Korean. You picked up phrases through watching K-dramas, listening to K-pop lyrics, and that's awesome. But if you're ready to step up, level up your Korean game, we got the app for you. That's right. Rosetta Stone is one of the world's leading language apps that helps you pick up words and phrases like a piece of cake. As Jason was saying, it's really easy to learn on this app. Why? There's no rote memorization. You can see here that you're matching phrases with pictures, getting the audio-visual edumacation. My favorite thing about Rosetta Stone is that it gets you to speak the language right away, and it's just a really practical way to learn a new language. I actually used Rosetta when I first learned Spanish. Mm-hmm. You learned it for Japanese, right? Yeah. It's got a history of being a reputable language learning source, and now it's gone through significant upgrades. So, we got a special offer? Yeah, for a limited time. If you use our link in the description, you'll get a discount on monthly
subscription. And you'll get an even better discount if you buy the full package. It's only $199. You'll get access to every single language on Rosetta Stone for lifetime. What's another language you're learning right now? I'll go back to learning Japanese. Ohayo, 私はジェイソンです。愛してる。I think we should do a speaking in Japanese. Oh, hi. Wait, can you say it in a high pitch, please? Don't do it. Alright, back to the show. Thank you, Rosetta Stone, for sponsoring this video. And if you're learning a new language, check out Rosetta Stone right now.맘대로 먹어. 오늘 오빠가 아니 형이 아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거지. 오늘 형이 아니야. 이거 꾸면 무슨 꾸면 안 타는 거지.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형은 되게 배품을 잘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아나나 좋아해? 싫은 사람한테도 잘하고. 나 좋아해? 나는 그냥 되게 나한테 고백한 거야? 고백? 여러분 제이슨이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해. 이상해. 아, 베프 고백. 너는 나의 베프. 아, 그건... 나는 너의 베프. 아. What's up? Like, yo, I'm a star too. Oh, what's up? What's up? 50 cents. Yeah. 52. 아니, 영어로는 드립이 잘 돼. 근데 한국말로는 전혀 못하겠어. 너, 영어로? 촬영만 된다. 먹어 물어봐. 한국말로 물어봐야 돼? 한국말로 해야 돼. Hello. 네. 그래서 너가 셰프니까 음식 대해서 좀 설명해줘. 알겠어. 여러분 이거는 반찬이라고 해요. 반찬이 뭔지 아세요? Fine dishes. 반찬은 어떻게 먹어? 그냥 잘 먹으면 돼. 이거 일단 오 좋아라. 따로 이거 찍을까? 핸드폰으로? 와 오 위에 핸드폰 이거 와 좋아한다 이거. 오 왜 준다. 프레젠테이션 장난 아닌데? 네. 우리 아저씨 콘서트로 할까? 아저씨 콘서트? 아 오빠인데 오늘은 아저씨 콘서트로 식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아저씨 준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일하고 애들 먹고 있어. 아침이 나왔는데 잠시만요. 색깔 봐봐. 색깔 봐봐. 터뜨릴까? 터뜨려. 오. 프레젠테이션. 그 한국말 뭐지?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 다음은 일단. 맛있어? 응, 고개. 고개 넣어. 형이 만들어 먹어. 아, 알겠어. 너는 이거만 먹어. 너는 이거 먹고. 맛있어. 이거 한 10개 먹을게. 너 이거 맛있는 거 먹고. 이 반찬들. 뭐하니까 이거 너가 이거만 먹어. 알았어? 형은 네, 고기 먹을게. 야, 동생한테 그렇게 먹을게. 아, 좋은 것만 먹이려고. 야, 이거 맛있다. 어, 맛있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주제가 별로 생각이 안 나. 오늘의 질문은 한국 여자만 관심 있냐? 아니면 반대로 외국 사람들한테 관심이냐. 이게 그 댓글 봤을 때 가끔씩 나타나는 질문이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해? 나는 국적을 안 따지고 마음만 좋으면. 아 근데 국적 그렇게 크게 다 가리지 않아. 나도 비슷하게 생각해. 그래도 이상형이 있잖아. 이상형이 한국 사람 아니야? 아 수지. 수지 요즘 수지는 한국 사람이잖아. 아 근데 뭐 수지가
중국 사람이어도 좋을 것 같아. 아 그냥 그 생 그 외모가? 어 중국 외모는 뭐 상관없이. 그럼 아시안 쪽으로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수지는 아시안 사람이잖아.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 서양 애랑 결혼할 것 같아.